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6일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만들고 싶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AI가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가르쳐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미국판 다보스 포럼인 밀컨 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의 대담에서 인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최대한 호기심을 추구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의지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AI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영화 속 인공지능 컴퓨터알이 우주 비행사들을 죽인 이유는 거짓말을 강요당해서라며 AI가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우주 탐사 노력을 가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공지능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우주 탐사 분야라며 그래서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하지 않는다.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도 AI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